오늘은 대패 삼겹살 크림 파스타. 대패 삼겹살 크림 파스타를 오늘은 하는 날입니다. 대패 삼겹살 파스타. 스파게티 국수가 보글보글 끓어요. 와, 잘 끓고 있네요. 스파게티 소스가 파스타로 변신하려고 잘 끓고 있습니다. 자, 올리브유를 듬뿍 뿌리고 마늘과 양파를 볶습니다. 스파게티 면이 팍팍 끓고 있어요. 마늘을 먼저 볶아요. 마늘 향을 내기 위해서 먼저 마늘을 볶습니다. 아, 맛있겠다. 이제는 정양파, 흰양파를 넣고 볶아요. 우와, 얀지도도. 대패 삼겹살을 해물 대신 넣습니다. 대패 삼겹살을 와 리리 스팀을 주기 위해서 뚜껑을 잠시 덮어둡니다. 잘 끓고 있어요. 이거가 좋습니다. 대패 삼겹살이 들어갑니다. 후추를 두룩두룩 갈아 넣습니다. 칼라판, 빨간색 파프리카, 노란색 파프리카. 그래서 다시 빠져. 초록색으로 청경채를 또 넣습니다. 청경채를 넣어서 노란과 빨간과 초록의 조화. 와, 이거 그릇도 맛있겠다. 숨이 죽어가는 청경채. 아, 고추장 같지만 숨 죽으면 또 줄어듭니다. 오늘의 주재료 크림 소스를 흡입니다. 크림 소스. 소스. 와, 맛있겠다. 청경채, 또, 파프리카, 대패 삼겹살.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끓고 있어요. 크림소스와 오일을 좀 넣습니다. 와, 다시 후추를 그룹그룹 갈아요. 소금 더 넣을까요? 소금과 설탕을 조금씩만 넣어서 다시 한번 끓여주면 됩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는 크림 파스타. 지글지글 보글보글 와, 여기도 보글보글. 완성. 와, 보글보글 완성. 모짜렐라 치즈를 밑에 넣고 뜨거운 스파게티 면을 위에다 얹어요. 짠. 자, 한 접시. 우와, 야채가 하나 가득입니다. 크림 파스타 완성.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페페 삼겹살, 각종 야채, 파스타, 성공. 맛있게 드세요.